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 가장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10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터키 파묵칼레. 파묵칼레를 처음 본 사람들은 눈으로 착각해 넋을 잃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이 아닌 석회석입니다. 화학적 퇴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현대 지구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미국 레이스트랙 플라야. 이곳에 있는 돌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드물게 비가 내리는데 밤에 내린 비가 얼었다 해가 뜨면서 녹을 때 마른 땅이 진흙이 되어 미끄러워지고 이때 바람이 불면 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세 번째, 미국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의 폭포. 폭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 수천 년간 타오르는 이 불꽃은 암석에서 분출되는 천연가스에 의해 불꽃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미국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 하루에 17에서 21회,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4만 리터의 온천수가 40에서 60미터 높이로 4분간 솟아오릅니다. 처음 발견된 120년 전부터 거의 일정한 시간, 간격, 높이대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네수엘라 카타툼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자연현상입니다. 지하 5km 이상에서 시간당 280회, 하루 10시간 이상, 140일에서 160일 동안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들은 4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관찰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남극대륙 피의 폭포. 이곳은 피처럼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염수가 기반암의 철분과 섞여서 나타나는 기이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캐나다 자석 언덕. 자동차가 거꾸로 언덕을 오르는 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의 도깨비 도로와 같은 착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슬란드 슈르트세이 섬. 섬의 역사는 이제 50년이 넘었고 1963년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산에 의해 만들어진 섬입니다. 아홉 번째, 뉴질랜드 모에라키 보울더스. 1에서 6m 크기로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슬 모양의 돌멩이. 바닷가의 작고 단단한 동물의 뼈를 핵으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열 번째, 노르웨이 롱이어비엔. 지구상에서 가장 북극과 가까운 도시로 네 달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서 2월 14일까지 네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곳.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그 터키의 파묵칼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신비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베네수엘라의 번개 치는 곳, 아까 카타툼보였나요? 네네네. 저는 번개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하고 또 불가사의한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